말투는 근데 다 뭐 경상도니까 뭐 비슷하시밖에 없죠. 전 옛날에 그 사람이랑 비슷한 소리 뭐 많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무릎팍 도사의 그 올벤 호동행이 반응준다. 약간 그 사람 있잖아요. 형님 반갑습니다 하는 사람 올벤, 올벤이랑 비슷하다 그랬어. 아 이거는 그 방송용 컴퓨터 마우스입니다. 아 오승민씨 오승민씨랑 모습 비슷한 비슷하다는 소리 말했지. 오케이요. 이탈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. 어 가봅시다. 네 다음에 같이 한 게임 하입시다. 옛날 하니깐요. 못하가면 안되겠다. 충분히 불안해서 어! 벙커의 마린! 어 뭐야? 어! 안돼! 깨졌다. 그럼 안돼? 에헤이! 어이씨 막힌 지고 가나? 싫은데 지고 가기? 뚜까 랜덤처럼 빡종하기 싫은데? 아 개사기 진짜. 뚜까 랜덤처럼 빡종하기 싫은데요? 아 서서 이거 내가 그냥 히드라가 나오면 끝나.
쪼까가 보고 있다고요? 아이, 아니, 랜덤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지금 아마 리플레이 보면서 포기하고 있을걸요? 이성 친구를 만나기 제일 좋은 계기. 뭐 되게 뭐 엄청 많죠. 그거는 뭐 엄청 많지. 그렇다고 뭐 데이트 앱 뭐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,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. 사기 많이 당하더라 그걸로. 뭐 약간 뭐 취미 활동 뭐 그런 거 뭐 해도 되고, 아니면은 일단 밖에 나가야 돼. 맞아요. 클럽 속이 클럽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뭐 깊은 만남이 좀 되긴 좀 힘들 것 같긴 하고, 뭐 가끔 뭐 그 뭐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결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,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주선자 입장에서 이제 잘 아는 사람이면 자기 이제 체면도 있고 뭐 내 성향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잖아요.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. 아무튼 뭐 밖에 나와가지고 한번 잘 돌아다녀 보세요.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모쏠 한 명 있거든요. 이상형이 한효주라는 거야. 한효주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필요하대.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아니래. 혼자 살아라는 거 같은데. 그렇습니다. 한효주 대신 기여주요? 기여주 소개시켜줄까? 나 살해당하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? 줄 알고 드랍 업을 눌리나 따인교. 아, 요즘 드는 생각이 근데 저 그 모솔 친구가 지금 이제 세무사 그 최근에 그 합격했거든요. 나는 솔로 그걸 보는데 제가. 내 친구 저 보내면 좀 약간 분량 좀 뽑을 것 같은데 생각 좀 들더라고. 얘기해봐야 되겠다. 야 대박이라면서 네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. 걔도 야 니 진짜 그 나가면 니 진짜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결혼만 하더라. 그 한번 더비라고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.
전환 솔로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어, 왕 만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. 땡큐요. 아, 오브로드 왜 이렇게 잘 했지? 이 사람. 사모킬 것 같은데? 좀만 천천히. 다시도 오래 나가지고. 설마 안 뚫리죠? 절대 안 돌리겠구만. 이 양반 보소. 마이도 파가 나왔다. 어? 미안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. 질 자신이 에 질 자신이 없네요.
와사비! 게임이 오래가네. 오케이. 파도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. 저 좀 쌀로 한번 봐라 저.
울트라 먼저 뚫을게요. 따라와. 그 솜 뚫는 데는 울트라 만한 게 없지. 잘했습니다. 쑥쑥.